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대만 MOA 행사장에 대만을 갔었죠. 대만을 방문을 했고, 대만을 갔을 때 GHK, AK 버전 3, GHK에서 이 AK와 그 AR15 계열의 그 M4 버전 3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만에서 구입을 해서 온 GHK, AK의 버전 3에 대한 리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아니고 같이 갔던 일행분이 구매를 했고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택배로 받은 거를 제가 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 GHK AK의 QC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리시버가 지금 버전 3로 오면서 리시버의 사이즈랑 형상이 살짝 바뀌었어요. 바뀜으로써 오는 이 리시버 뒤틀림 형상. 그래서 이 스톡 부분과 리시버 부분,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부분, 이 일자로 정렬이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봤는데, 얼마 전에, 바로 어저께인 걸로 알고 있어요. GHK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일단 판매는 중단을 했다라고 해요. 중단을 하고, QC를 좀 제대로 해서 다시 재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미 이제 구매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요 주인분도 처음 샀을 때 조금 틀어짐이 있었는데 완전 분해를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면서 요렇게 리시버 틀어짐을 많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향후에 GHK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QC를 올려서 대응이 나올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있는 이 GHK AK 버전 3 생 날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GHK 버전 2에서 버전 3로 넘어오면서 바뀐 점, 크게 바뀐 점은 대표적으로 노즐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뭐 화격 테스트나 집탄 테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만 기준으로 0.2g 탄을 사용을 했을 때 가스에 대한 편차는 어느 정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탄속이 일단 400이 넘습니다. 400fps가 넘어가는 탄속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호복고무라든지 조금 더 낮은 탄속에서 쓸 수 있는 호복고무, 그리고 0.2g 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복고무로 교체를 하는 게 좀 좋겠죠. 그 정도 노즐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탄속이 올라갔다. 왜냐면 가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탄속이 올라갔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호법 챔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예전에 뭐 더블 피딩이라든지 이중급탄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실사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레퍼런스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진짜 더블 피딩이라든지 이런 이중급탄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올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버전 2 AK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로 판매를 했는데 딱히 이중급탄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이중급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뭐 이 제품의 그런 챔버 구조가 바뀜으로써 좀 호법을 걸는 방식도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호법을 걸 때도 이렇게 장전발을 당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호법을 거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버전 2도 크게 불만은 없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또 바뀐 부분이 바로 이 탄창이에요. 버전 3 탄창인데 탄창이 여기에 들고 있는 거는 버전 2 기존에 있는 탄창이고 요 탄창이 그 신규로 나온 탄창입니다. 실제로 요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탄창이 윗부분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버전 3 탄창은 실총처럼 이렇게 탄이 꼽히는 요 부분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전 2 탄창은 이렇게 밋밋한 플랫한 형태로 되는데 버전 3 탄창은 요 부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또 한 20% 정도 가벼워졌다라고 해요. 가벼워졌다라고 하니까 탄창을 사용해서 게임을 뛰기에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또 기화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호법 챔버랑 이 아웃바렐이랑 리시버가 연결되는 부분이 뭐 이중으로 이 무드나사를 통해서 이 고정되는 방식이 좀 더 튼튼하게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뭐 안쪽에 제가 열어봤을 때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AK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놓고 몇 년 동안 GHK 버전 2 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길게 사용을 해보지 않고 항상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GHK에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럴 고정하는 부분, 챔버 고정하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상판의 더스트 커버를 열게 되면 리코일 스프링이 있죠. 리코일 스프링 구조 역시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전 3에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리시버의 사이즈예요. 기존의 버전 2나 이전 모델들은 리시버 사이즈가 실총 대비해서 살짝 크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더스트 커버를 실총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가공이 필요했는데 이 제품은 그 리시버 자체가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 더스트 커버를 실총용이랑 100%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끔 제작을 했다는 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하는 유저들한테는 되게 큰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트 캐리어나 볼트 캐리어 내부에 있는 노즐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들도 스틸로 많이 바뀌었고 또 기존의 버전 2에서는 그냥 아연 합금이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스틸이 아닌 철이 강철이 아닌 제품들로 되어 있던 내부 부속들을 웬만한 부속들은 전부 강철로 제작이 해서 내구성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바뀐 게 바로 이 탄창 셀렉터입니다. 셀렉터가 예전 방식은 셀렉터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나사를 풀어가지고 풀고 뽑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실총과 동일하게 더스트 커버를 연 상태에서 이 레버를 위로 잡히면서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총 셀렉터랑 호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구조 자체도 실총과 동일한 구조로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요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간편하게 옵션을 장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의 용이성을 좀 깼다라고 저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버전 2에서는 이 그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순정 상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완전히 뒤로 제껴지지가 않습니다. 풀 트래블 기능이 별도의 버퍼를 장착을 해야 가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 버전 3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버퍼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버전 2에 비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형상이 살짝 고무 재질, 그러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연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두 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짧은 버퍼와 큰 버퍼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큰 버퍼를 삽입을 하면은 지금 참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처럼 볼트 캐리어 전진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버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풀로 끝까지 뒤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옵션을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풀 트래블 작동하는 볼트 캐리어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요거는 많은 유저들이 반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머 드랍 기능이라고 하는데 해머 드랍 기능이 채택을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해머드랍 기능을 하는 부품이 누락이 돼서 출고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한 고객들은 별도의 부품을 보낸다고는 하는데 요렇게 대만에 가서 직접 사온 분들이라든지 직구를 한 분들은 미리 빨리 직구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구매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꼭 그 부품을 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뀐 개선된 부분들이 과연 장점으로 될지 아니면은 또 단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저의 사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단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예전에 V2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더스트 커버를 풀고 그 리콜 스프링을 빼고 탄창이 아니고 볼트 캐리어를 뒤로 바로
땡기면서 빠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버전 3 같은 경우는 노즐의 형상이 바뀌면서 노즐의 양쪽 옆으로 살짝 날개가 집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리시버에 있는 뒤쪽에 있는 홈과 일치해야지 볼트 캐리어가 뒤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빼기 힘들어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뒤로 제끼고 빼야 되는 구조라서 정비할 때 요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 탄창에 PB탄을 삽입할 때 기존의 탄창보다 삽입하는 이 강도가 좀 더 세진 건지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탄창 넣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GHK 같은 경우야 이 이전 버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용 PB 로더가 아니면은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일 많이 쓰는 마루이 대용량 PB 로더를 가지고 PB 로더를 탄창을 삽입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 앞부분이 틀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 PB 로더가 없으면은 탄창에 탄을 넣을 때 손가락이 이제 부서질 듯이 아프다 하는 저 개인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집탄 테스트는 바이셋 물렸습니다. 물리고 삼각대 거치를 하고 단발로 저기 있는 이제 종이 타켓을 한번 쏴 볼 거예요. 일단 잠시만 이거를 사격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물려놨나? 사격은 다 됐고 바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타켓 중앙으로 맞추고 쏘진 않았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 심각하네 이거. 일단 여기 이 정도. 일단 거치 사격을 좀 했는데 아 하나 셋 넷 한 이 정도 퍼졌어요. 제가 이 카메라로 찍으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도 한번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찍혔습니다. 까만 쪽은 매직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제 손 보여드릴게요. 제 손 기준으로 요 정도. 거리가 저쪽까지 대략 아이고 일단 대략 거리는 한 10m 정도? 아, 10m까지 안 되겠다. 한 저희가 한 8m, 10m, 10m, 10m. 예, 한 8, 9m? 10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8, 9m 정도 되는 거리고, 제 걸음으로는 10걸음 이상이거든요. 12걸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 한 걸음이 1m보다 좀 짧으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 충전 상태에서 집탄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BB탄이 0.2g BLS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GHK V3 버전에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노즐 사이즈가 커졌죠. 그러면서 대만 기준으로 탄속이 400이 넘습니다. 0.2g 탄을 썼을 때 탄속이 400이 넘어요. 400이 넘기 때문에 0.2g 탄으로 지금 순정 상태에서 순정 호법 이 상태로 좀 에임을 모을 수 있는 집탄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호법이 제대로 안 맞거든요. 호법이 다 풀고 쏴도 호법이 뜨는 정도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또 제가 삼각대 분명히 거치를 하고 쐈는데도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탄이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동도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집탄을 테스트를 한 요 정도 보시고 어느 정도 튜닝을 하게 되면은 집탄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정도 에임이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부족함 없는 집탄이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 상반신이나 이렇게 다 맞을 정도의 에임은 나오니까 게임을 할 때는 크게 이 정도는 뭐 벌어지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GHK에서 요번에 출시한 GHK AK 버전 3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딱히 제가 개인적으로 버전 2 제품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유저 입장으로서 버전 3에서 뭐 리시버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버퍼를 두 개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그립에 있는 그립 부분의 재질이 바뀐다는 거, 그거 외에 노즐 사이즈가 커져서 탄속이 올라갔다는 거, 요런 것들, 그리고 그 볼트 캐리어 리코일 스프링의 형상이라든지 저기 노즐의 형상도 바뀌고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강화 부품으로 채택이 되면서 내구성이라든지 반동이 좀 더 증가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셀렉터도 실총과 동일한 분해 방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출시를 한 제품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QC 문제들, 이 리시버의 뒤틀림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판매를 중단을 하고 있는데 GBBR 중에서 AK라고 하면은 GHK가 이 명가잖아요. 명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 QC 문제도 명가답게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재발매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었죠. 이 W랑 이 GHK에서 AK를 만들지만 W는 순정 상태에서의 조금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라텍 튜닝을 해야 되는데 GHK는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한 AK라고 유저들한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 VFC에서 AK를 출시하면서 경쟁자가 생겼죠. 그러면은 과연 이 AK를 선호하는 유저들한테 과연 이 VFC라는 복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경쟁이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전동건 AK는 LCT, 가스 AK는 GHK 거의 그 독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VFC에서 나오면서 뭔가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